like you, but I try to so I can have fun. I just roll around town with a frown on the run. Good morning, 여러분. 요즘 이런 아이 패치랑 괄사 마사지기? 이게 좀 유행처럼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둘 다 이 샹프리 거거든요? 되게 브랜드 무드랑 이런 패키징이 예뻐가지고 써본 건데 이 아이 패치는 좀 더 써봐야지 알 것 같고요. 괄사 마사지기는 의외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주로 얼굴선이랑 이 목선 여기 해줄 때 진짜 시원해요. Now I really know how to go. And now I really know how to flow on my lonesome. Feel so wholesome. Now I feel good that I wrote some. So let me quote some. Yeah, I don't really like you, but I try to so I can have fun. I just roll around town with a frown on the run. 좀 소화도 시키고 쉬다가 할 일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같이 집콕을 해봅시다. 최근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카누의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사봤어요.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끝냈고요. 마지막 식사를 할 건데 요즘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두부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두부를 한번 씻어줬고요. 여기서 바로 칼질을 해주는데 알겠어. 저는 시원하게 씻었고요. 오늘 씻을 때 사용한 제품들,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샴푸. 이거는 저번에 올리병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렸던 만큼 정말 찐으로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워낙 탈모 샴푸로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머리숱이 많은 편이지만 탈모는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샴푸만큼은 향보다도 두피에 좋은 제품을 쓰자 해서 꽤 어린 나이부터 이런 탈모 샴푸를 써왔는데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써봤지만 얘를 썼을 때 확실히 좀 덜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고 이번에 머리 자르면서 이거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머리가 가벼워진 것도 있겠지만 이 뿌리 볼륨이 확 살더라고요. 또 저는 두피가 좀 지성 쪽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까지 탈모 샴푸를 써오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거품이랑 세정력이었어요. 아무래도 두피에 안 좋은 불필요한 것들을 뺀 순한 성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진짜 이만큼 사용 에도 거품이 안 생기고 그러면 저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두피가 민감하고 좀 건조한 분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기름기가 막 다 안 빠질 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기름이 다시 올라와서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고도 풍성하게 거품이 올라와서 아주 좋았고 두피에 영양 공급도 된다고 해서 손끝으로 동글동글 굴리기도 하고 꾹꾹 마사지를 해주면서 씻어내요. 그리고 닥터포 헤어 폴리젠 씨솔트 스케일러. 요거 샴푸 살 때 구경만 하다가 요번에 처음 써봤는데 샴푸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노폐물들, 각질이나 피지를 스케일링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기름기가 덜 올라오는 느낌이고 썼을 때 좀 바로 쿨링 효과가 있어서 진짜 시원하게 개운함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입구가 쫄깃하게 생겼잖아요. 바로 머리 안쪽에 대고 짜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정리해주고 이마 쪽에서 뒤통수까지 세 줄 정도 쭉 짜가지고 문질러줘요. 그럼 바로 거품이 생기면서 뭔가 느껴지거든요. 자세히 보면 소금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살살 문질러주고 소금이 적당히 녹으면 조금 더 힘줘서 마사지 해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1회에서 많게는 2회 샴푸 사용하고 딥클렌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 3회 정도는 샴푸 대신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두피 관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고 두피가 좀 기름지시거나 비듬 또는 자주 간지러운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케일링까지 해주고 저번에 추천드렸었던 언오브의 트리트먼트 사용해줍니다. 요거는 머릿결 안 좋은 분들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디워시는 진짜 다양하게 쓰는 편인데 오늘은 요거 썼어요. 예전에 선물 받은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향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포근한 향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솔이랑 라노아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사용했던 제품이고 그 외에도 바디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해피버스 거고요. 좀 푸릇한 플로럴 향. 안에 보면 이런 꽃잎들이 있거든요. 딱 이런 느낌의 향이에요. 초록색 들판에 노란색 꽃들이 중간중간 피어있는 듯한. 그래서 얘는 아침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워시. 얘는 한 두 통째 쓰는 건데 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향수에 힘주고 싶을 때 향수 외에 다른 향이 섞이는 게 싫을 때 이거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가장 최근에 구매했는데 록시땅 제품이고 이번에 오스만투스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다 사고 싶었는데 저는 워시를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워시를 사봤고 일단 제가 생각하던 또 그 오스만투스 향은 아니에요. 좀 서양 배 느낌도 나고 달짝지근한 과일 향. 그래도 좋은 향이어서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네일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센슈얼 블루 컬러고요. 컬러 발라주기 전에 항상 이런 베이스 제품들 사용해줍니다. 얘도 웨이크메이크 거고 저녁에는 이거 큐티클 오일 발라줍니다. 아까 하보던 거 마저 보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두 콧 이상 꼭 발라주는데 얘는 좀 한 콧만 발랐을 때 더 여리여리하게 이쁘더라고요. 요 핑크빛이 살짝 비치긴 한데 손톱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